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제가 가장 큰 위기를 겪는 사고를 겪습니다. 뭐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로 0.1초 뭐 정말 몇십센치 간격으로 사고를 피했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제가 아마 수명이 한 달은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정말 큰 사고였습니다. 인명사고 그대로 일어날 뻔했습니다. 지금 이제 철근이 두 다발이 왔어요. 철근이 두 다발이 왔는데 철근 두 다발이면은 지게차 입장에서는 일도 아니죠. 그러나 그 사고라는 것은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한 데서 벌어집니다. 지금 현장이 녹록길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도로에 옆에 있어요. 그래서 지게차가 정상적으로 그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철근을 싣고 오신 분이 철근을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 떨어뜨려 놓아주면은 제가 이제 지게발에다가 구살이나 슬링발을 걸어서 그 위로 얹어주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 오늘 이제 간단한 작업이지만 평상시의 패턴과 다른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카메라 설치를 하는데 오늘 이제 동영상은 제가 그 원인을 보여드리지 않아요. 그냥 그 일어나는 그 과정까지만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낚시질을 한다거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고 나면 몇몇 분이 계시죠? 동영상의 결과만 보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왜 저거를 저런 식으로 작업을 하냐고. 그러나 이제 제가 이 사고가 일어난 지 지금 거의 한 열흘 정도 넘었는데 제가 이제 몇몇 지게차 오래 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이게 유추만 할 뿐이지 정말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돼서 동영상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게 사고의 요인이더라 하니까 그때서야 아 정말 좋은 걸 알려줘서 고맙다고 몇몇 분에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위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고 나는 과정까지만 보여드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해서 요 다음 동영상에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만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결과만 보고 얘기하면은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철근 두 개만 저 위에 보면은 고인목이 받쳐져 있죠. 저 위로 옮겨주면 돼요. 간단한 작업이죠. 이 녹록길을 보면은 오른쪽에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게차가 회전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슬링바에다 발을 꽂아서 그냥 저기다 얹어주면 돼요. 간단해요 정말로. 한 1-2m만 움직여주면 되죠 철근을. 그런데 이제 요걸 하려고 하니까 저 뒤에 절단된 철근을 먼저 치워줘야 됩니다. 현재 방향에서는 그 답이 안 나와서 지게차를 회전을 시킵니다. 이 좁은 길에 되게 좁죠? 가끔가다 이제 차도 자주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넓은 데서 일어난 것보다는 조금 지게차가 일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무슨 자재가 오든 저 아침에 제가 저 있는 가설제 자재들을 하차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저 아까 철근 처음에 차 마주쳤던 곳에서 떠서 이곳까지 날라오는데 운반하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또 여기 와서 놓는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니죠.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 철근을 저 위로 얹어주고 두 구사리를 이용해서 철근을 모아서 반생이로 묶었죠.
이제 또다시 저쪽도 마저 묶어서 올려서 작은 절단된 철근을 처리를 합니다. 지금 이 철근 놓는 부분이 약간 또 언덕이에요. 이쪽보다 지대가 높죠? 평평한 같은 바닥이 아니죠. 이렇게 치워놓고 이제 곧 사고가 일어납니다. 철근 두 개. 저 앞에 바로 1m도 안 돼요. 저기까지만 옮기면 되는데, 자, 일단은 이 철근이 보통, 대충 철근이 저렇게 봐도 1톤은 넘게 돼 있죠? 거의 2톤 가까이 될것 같아요. 저 철근 한 다발이 양이 많은 철근 한 다발입니다. 그리고 8mm인지 뭐 그런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처지더라고요. 8mm인지 10mm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엄청 많이 처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들어서 후진을 조금 해서 오른쪽으로 놓으면 되죠? 지금 앞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철근을 들고 제가 이제 후진을 조금 할 겁니다. 후진을 하다가 조금 철근이 센터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리라고 신호를 하죠. 내리는 순간 보셨죠? 무슨 코브라가 달려드는 것 같아요. 뱀이 사람을 물기 위해서 이렇게 쏠때 쏘는 것처럼 철근이 날아갑니다. 저 사람에게 정말 간발의 차이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입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 정말 무서운 사고예요, 이게. 제역에 철근이 저렇게 날아갈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왜 이게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순식간에 일어나버리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랐어요. 당황하게 되죠, 한마디로. 자, 정말 무섭습니다. 내려보니까 뭐저 슬링바가 끊어진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저게 순식간에 그렇게 튀어나갔을까요? 요거에 대한 그 답은 다음 동영상에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정확한 원인을. 저는 이제 정확한 원인을 현재 제 입장에서는 이 당시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유추만 할 뿐이죠. 저게 이제 만약에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그랬을 때는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을 할 수가 없죠. 그냥 단순히 철근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다, 뭐 사망을 했다 이런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오늘 다행히도 제가 카메라를 아까 설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날 제가 이제 카메라를 관찰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카메라가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카메라가 어디로 갔을까요? 아까 철근이 떨어질 때 충격으로 지금 보시면 거치대만 있고 카메라가 없어졌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제가요. 블랙박스는 남아있지만 그 위에 설치된 액션캠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와서 블랙박스는 아무리 뒤져봐도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정말 일하러 왔다가, 뭐 사고는 안 나서 다행이지만, 그걸 떠나서 또 카메라까지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를 뒤져봤는데, 잘안 보이죠? 카메라가 안 보여요. 떨어졌으면 이 앞에 떨어져 있든지, 그 지게차를 돌려서 봤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찾으러 가기 위해서 승용차에 시동을 걸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 지게차에 혹시 떨어져 있지 않을까 하고 지게차에 가보니까 지게차 오므리 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그래서 다행히 소중한 영상을
제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영상 다음에 요 다음번 영상에 꼭 기대해 주세요. 결과만 놓고 얘기하면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좀 더 다음에는 어떻게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겠다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왜 이게 지금 작업 방식이 왜 위험한지, 어떻게 해야지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똑같은 사고가, 뭐 저도 처음 일어났죠. 처음 일어났지만 그 한 번도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사고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지게차 작업 반경에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뿐이 아니라 제가 이제 예전에 영상 올려드린 거 보면은 철근을 들고 있는데 그 밑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왜 지게차 작업 반경에 오지 말라는 게 오늘 영상으로 다 드러났죠. 아까 그분이 조금 한 발짝만 앞에 와 있었으면은 정말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너무 큰 사고가 벌어질 뻔했습니다. 항상 이 지게차 반경에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 이 장제물, 긴 물건, 또 철근 같은 물건을 들고 있으면은 이 주위에 있으면 안 되죠. 철근이 어떻게 떨어져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예요. 철근에 맞으면은 최하 사망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뭐 지게차 작업 아무리 했으면 뭐합니까? 내가 고수고 수십 년을 지게차 작업을 했다고 해도, 철근만 수십 년 내렸다 그래도 그 철근에 맞으면 뭐 사람이 괜찮겠습니까? 아니죠. 똑같아요. 초보자에 의한 철근에 맞아서 다치는 거나 뭐 20년, 30년 한 사람의 철근에 맞아서 다치나 똑같아요. 철근은 냉정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작업 정말 위험하죠? 눈으로 직접 보셨죠?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